안녕하세요. 원포인트 TV 박성진 코치입니다. 오늘은 수비수의 스텝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공격수가 좌우 스텝이 있는 것처럼 수비수도 좌우 스텝이 있지만 아무래도 공격수가 잘게 뛰면 수비수는 좀 아무래도 크게 뛰죠. 그래서 오늘 스텝을 어떻게 뛰는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공격수가 풋워크를 하는 것처럼 수비수도 기본 풋워크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셨듯이 공격수처럼 잔발을 움직이는 것보다 좀 아무래도 탁구대와 나와의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발로 뛰죠. 예, 큰 발로 뛰면서 교차하는 건 똑같습니다. 왼발에서 오른발에서 왼발, 왼발에서 오른발.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수비수는 교차하면서 오른발을 더 빼주고 잡아주고, 교차하면서 왼발을 좀 더 잡아주고, 상대방 공격수가 세게 친 거를 조금 더 시간을 벌기 위해 아무래도 또 더 잡아서 공격수가 드라이브를 잡아서 그런 것처럼 잡아서 카트를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오른발을 더 빼고 가서 왼발을 더 빼고 이 점이 좀 약간 틀리죠. 첫 번째로 보여드린 위치는 거의 기본적인 수비가 많이 떼어야 되는 위치. 이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, 두 번째로는 그거에 대한 응용 동작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많이 사이드로 안 빠졌을 때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스텝입니다. 잔발을 띄고 한 발만 갈 정도, 잔발 띄고 한 발만. 제일 중요한 건 다리를 뻗는,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센터에서 잔발을 띄다가 상대방 치는 거 보고 한 번에 딱 빠져주는 겁니다. 탁. 예. 이렇게 띄어줘야 상대방 치는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겠죠. 리듬을 타다가 탁. 세 번째로는 공이 몸쪽으로 왔을 때 스텝입니다. 수비수는 아무래도 사이드로 가는 것보다 몸쪽으로 더 어려움을 느끼는데요. 이 스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보셨듯이 처음에 연습 방법은 양쪽으로 완전히 뛰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, 맨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뛰어서 보여드린 것처럼 중간에서 똑같이 따닥 이렇게 돌아주는 겁니다. 이게 좀 어느 정도 되다 보면 응용으로 이 상태에서 한 발만 빼서, 준비, 한 발만 빼서 몸쪽으로 더 왔을 때 오른발을 더 빼고, 준비, 또 내가 백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, 몸쪽으로 왔을 때 왼발을 빼고, 예, 이 스텝. 네 번째는 첫 번째와 스텝이 똑같은데 상대방 화 쪽에서 사이드로, 제 크로스 화 쪽으로 감어서 걸거나 드라이브를 감어서 걸거나 백 쪽에서 백 쪽으로 더 까서 걸 때 이 스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보셨듯이 똑같이 스텝을 하지만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더 많이 찢어서 잡아줍니다. 더 사이드로 갈 수 있게. 이렇게 한 번 더 팍 뻗어주고, 다리를 왼발로 더 쭉 뻗어주고, 예,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뻗어주는 겁니다. 뭐 투스텝을 뛸 수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투스텝 뛰기는 힘들겠죠. 예, 뭐 공격수처럼 뭐 만약에 예를 들어 드라이브를 걸라고 할 때 투스텝을 뛰어서 오는 상황은 카트가 천천히 오니까 공격을 투스텝을 잡을 수 있지만, 이제 수비수 같은 경우 공격을 해서 제가 받는 경우가 많죠. 센 거를, 그거를 투스텝으로 받기는 좀 어렵죠.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뻗어서 좀 사이드로 가는 거, 다리를 더 찢어서, 예, 그 다음에 중심 이동.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이 지금 스텝에서 좀 주의할 점은 스텝을 뛸 때 뒤꿈치에 중심이 가거나, 예, 뒤꿈치에 아무래도 이렇게 딱 떼서 뒤꿈치에 가면 몸이 하늘을 보겠죠. 그러면서 공을 띄워주거나 아무래도 잡아서 칠 수 있는, 제가 깎아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오진 않겠죠. 뒤꿈치에 힘이 가면. 그리고 두 번째로 중심 이동입니다. 빠르게 뛰려고 하면은 공격수가 드라이브를 걸고 그 다음에 전환을 하는 것처럼 중심 이동이 돼야 카트도 빨리빨리 준비해서 상대방의 친 걸 대처를 할 수 있는데, 중심 이동이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런 식으로 다시 왼발에서 오른발,
다시 오른발에서 왼발. 이런 식으로 중심 이동이 돼야 그 다음에 제가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겠죠. 세 번째로 아까 다리를 쫙 뻗어서 이제 가는 영상을 보여드렸죠. 쫙 뻗어서 갔을 때 팔하고 오른발 위치 같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주의할 점은 이제 손만 가죠. 다리를 안 뻗고. 예. 그랬을 때 컨트롤이 아무래도 부족하겠죠. 공격수들이 드라이브 걸 때 오른발 잡고선 딱 걸고, 뭐 백드라이브 걸 때 왼발로 잡고선 걸고, 뭐 이런 것처럼 수비수도 더 이 오른발 위치와 라켓 위치가 거의 비슷하게 이러지 않고 라켓만 갔을 때, 팔만 뻗었을 때, 예. 이런 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. 오늘은 수비수의 좌우 스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. 좌우 스텝도 조금만 더 신경 쓰다 보면 아무래도 카트를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스텝에 좀 신경 쓰셔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